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김동영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강사님은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문화평론가, 시사평론가, 제주민족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주와 오키나와를 중심에 두고 꾸준한 지역 연구를 해오고 있는 연구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다양한 활동 분야만큼이나 쓰고 계신 글이나 책도 상당히 많으신데 제주 우리란의 신인지, 제주 화산동을 말하다, 냉전 아시아와 오키나와의 물음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강의하면 되죠? 네. 네, 반갑습니다. 김동영입니다. 예,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각종 문제 연구소 소장 같은 분입니다. 네, 오늘은 제 본업입니다. 예, 책을 읽고 쓰는 게 제 본업인데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제일 오키나와 제주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일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동포라는 말도 하고요. 제일코리안이라는 말도 하고 제일한국이라는 말도 하고 제일지코리안, 제일조선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제일 특히 이제 해방 이후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특히 해방이 되기 전에 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일본으로 이주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사히 TV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조선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조선어로 할 거냐 한국어로 할 거냐. 그 문제 가지고 대단히 좀 논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맞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분단 이후에 문제이고 조선어 교육하면 이제 분단이 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분단이 되기 전에 조선어 교육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북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다르죠. 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역시 제일이 여전히 식민의 경험과 분단체제라고 하는 현실의 모순을 그대로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정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농민이었던 사람, 자유노동에 종사한 사람, 강제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아동노동자, 노동할 기회를 빼앗긴 사람, 혹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는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개별적인 주체들의 사연들이 다 녹아져 있죠.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사카와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갔고 그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차별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민족적 차별, 또 도덕 안에는 계급적 차별. 그래서 구제나 노천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1932년에 해녀학년 등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해녀들이 유학 오빠 갔다가 돌아온 오빠들이 만든 야학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민족의식으로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오빠들이 누구냐면 구제나 노천 지역에서의 돈을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들의 자식들입니다.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제일이라고 하는 자리는 단순하게 일본 내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조선, 특히 제주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의 제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GHQ, 제널 헤드쿼터라고 하는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식민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바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제1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무대만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는 일본 식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별적 지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권리 보장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남겨져 있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린 더 이상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피식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겠죠. 그리고 제1조선인이 외국인이 아니라 당당한 독립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GHQ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제1조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일본 내에서, 일본 땅에서 배제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방된 조선에서 미군 점령이 3년 동안 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좌우익 간의 숱한 대립과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분단체제, 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해방공간의 모순이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분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1이라는 자리는 안 볼 수 없는 자리.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분단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순의 자리가 바로 제1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김시종이라고 하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조선인은 남겨진 민으로서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제1조선인 정책은 소위 말하면 기민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반일 정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남겨져 있는 조선인에 대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전무했거든요. 전무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일본에 남겨진 그 남겨진 민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건 역설적으로 박정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제1조선인 자치기구가 생겨납니다. 그게 제1조선인 연맹이 1945년 10월 15일에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세 가지,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일정부 수립을 하자. 두 번째는 귀국하는 동포들이 있거든요. 또 귀국하는 동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좀 확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반응자,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제1조선연맹을 일본에 있는 공적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겠다고 내겁니다. 근데 이런 요구사항이 일본 내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통일정부 수립 추진을 위한 그런 대동단결, 이거는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참견, 이것도 동일하게 이어져 왔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요구들이 한반도 내에서의 요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와 GHQ는 일본에 있는 제1조선인 단체들, 그리고 제1조선인들을 범죄시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1945년 8월 17일, 바로 해방된 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패전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일본군 장교가 징용봉들을 학살하고 시체를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라오토는 이제 사할린이거든요. 사할린인데, 여기서 광부 17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 23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키시마 마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많은 징용으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박이 침몰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수장당해버립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연합군을 맞이하러 갔던 청년들을 청년 한 명이 훈방 운명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조선인들도 세 명이 학살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학살을 하는데 이 학살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일본 경찰이겠죠. 그런데 그 일본 경찰들은, 경찰 문제는 대부분 감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에 남겨져 있는 제1조선인들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우리가 독립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일본 땅에 남겨져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조선연맹이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우익 단체들에게, 즉 조선 건국 촉진 동맹이라는 단체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조선인들끼리 또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는데, 이 조선건국 촉진 동맹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배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왜 그 도장깨기 했던 그 양동근이라고 배우가 나왔던 그런 최배단 하면 우리 무예의 곳인데, 그분도 이 건국 촉진 동맹에 가담했고요. 그래서 위테러의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자, 일본이라는 공간, 우리는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이 체제의 모순을 조선 한반도 안에서만 상상하지만, 일본이라는 공간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공간은 이 식민지 본국이었던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패전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선 땅과는 더 다른, 한층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귀한 덕후들의 문제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직영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갔던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GHQ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동산의 현금을 1,000엔 정도로 제한해버립니다. 1,000엔이면 지금 단위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당시 5인 가족의 생활비가 한 달에 500엔 정도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한 4인 가족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6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좀 돈을 벌었어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놔두고 그리고 6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만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 선뜻 귀국선을 탈 수 있었던 사람들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못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경제적 문제로 GHQ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제1조선의 해방 이후에 제1조선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여전히 독립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의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들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김석범과 김시종입니다. 김석범은 선생은 해방이 되기 전에 일본으로 갔죠. 김시종 선생은 해방이 되고 나서 4.3운동에 가담하다가 결국 밀양선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기가 막힌 게 우리는 김시종 선생의 이름을 김시종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이름은 하야시 다이조입니다. 임대조입니다. 왜냐하면 밀양선을 타고 갔는데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일본에서의 모든 법률적인 이름은 임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명이 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경계인의 존재가 결국은 제1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왔던 현실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1조선이라는 대응 문제가 왜 문제적이냐면, 화산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화산도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 죽고요. 남승지라고 하는 무장대에 간담했던 젊은 청년만 남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요? 밀항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해방 이후에 사성을 피해서 밀항했던 사람들 3만 명이나 되는 규모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성문화유산의 해설사 모수교육을 하는데 어느 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화북의 백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백아무개인데, 자, 서청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결국은 일본으로 밀항했는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백가가 아니고 이가라는 이름을 성을 물려줬다. 왜 이게 뭘까요? 서청이라는 사실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 자식들이 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작은 아들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가해자인 사촌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갑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군대가 계셔서 군대에 가기 싫어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또 밀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80년, 70년, 80년대는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그 메이지 시대 이후에 1945년 해방 전에 일본으로 가면 건너간 사람들을 월드커머,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유커머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이처럼 제일조선인, 현재 살고 있는 제일조선인 2세, 3세, 특히 1세와 2세, 3세, 1세와 2세들의 관계들은 대단히 복잡한 현대사의 모습을 그들의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하고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니가의 마루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군대한 나중에 보목한을 밝히게 합니다만 이 기니가의 마루를 스기하라 토우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이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항구들을 다 돌면서 오사카를 가죠. 그래서 34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제주도 인구의 25%, 4분의 1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가족들 다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에어 고네리. 그럼 고네리 되게 일본에 고네리 향후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월을 보내리나 법한이 그러면 자기 동네 형이나 오빠가 갔는데 돈을 벌었어. 그리고 돈을 벌고 뭐 성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일본 가면 돈을 좀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갑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양석일의 피아뼈라고 하는 책입니다. 양석일의 피아뼈는 좀 세 권이 돼 있는데 이게 다시 재출간되어야 되는데 이 책을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출간될 때 좀 이상한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절이 되고 절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화화가 돼요. 근데 이 배우가 김준평이라고 하는 작중 인물로 등장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극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김범 대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준평이 맨날 수능 보면 마누라도 패고 그 노름하고 근데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인물로 나타났는데 피아뼈를 한번 읽어보시면 192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이주와 그리고 1945년 이후 해방까지의 일들이 이 세 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김석범의 회사도 12권은 기껏해야 1948년 4월, 2월부터 시작해서 1949년 한 12월 정도까지의 기간을 몇 권으로요? 12권이요. 근데 여기는 한 3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세 권에 담습니다. 읽기는 어느 게 속도가 있을 때 양석일의 피아뼈가 훨씬 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김석범과 양석일의 소설 문장의 태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김석범 선생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 소설 속에서 열심히 칼을 갑니다. 그것도 미학적으로 칼을 갑니다. 이게 몇 권까지 나면 3권까지 합니다. 네. 근데 양석일의 소설은 칼을 갈지 않아요. 그냥 칼을 집어들고 푹 찌릅니다. 이게 소설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단히 빨리 읽기 쉬운 소설은 양석일의 피아뼈인데 양석일과 김석범 선생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나중에 사상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노선을 관리했기 때문에 김석범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일본의 사상운동의 상징성은 양석일 선생한테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다카시토로라고 하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입에 와서 당시에는 노벨문학상 시절일 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잘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랑 고토대학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이번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다카시토로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인데 딱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일본 문학의 수치다. 왜 그런 얘기를 말하느냐?
거기에는 전전과 전후가 없다. 즉 전쟁이 빠져있다. 일본의 전쟁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전쟁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는 빠져있다. 그럼 다시 묻겠죠. 누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겁니까? 네 명을 뽑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중에 두 명이 제일 재주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김석동. 두 번째가 양선. 나머지 두 명은 일본의 오키나와 작가입니다. 마테우 시기키. 그러니까 일본 본토 작가가 아니라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 출신 작가와 제일 조선인 작가를 일본의 진보적인 평론가가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뭐 김석동 선생의 화성도가 2015년에 완역됐으니까 김시종 선생의 시집도 최근에 출간된 일본 풍토기는 1957년 그러니까 65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번역돼서 나오는 것처럼 두 김석범, 김시종 두 사람 두 분이 이런 얘기 대담처럼 했어요. 왜 계속 싸웠는가? 왜 침묵했는가? 계속 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범이죠. 침묵한 사람 김시종. 왜냐하면 김시종 선생은 늘 자기 도망 나갔다. 근데 김시종 선생이 일본에서 처음 쓴 지평선을 여 시집과 57년도에 써낸 일본 풍토기를 보면 사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온 게 아니라 침묵해온 게 아니라 써왔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들 중에 왜 그렇게 일찍부터 쓸 수 있었는가? 이유는 일본이라고 하는 위치. 그게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문학을 얘기할 때 김석범, 김시종이 두 사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의 인물, 양석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여기 보면 오사카에 건너간 것. 작중 인물 고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26년 가을. 왜 가요? 봤더니 금반지 끼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기하라 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비가요 만화를 탄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서 제일 가장 많은 선물로 가져오는 게 두 가지였대요. 메리아스하고 고시. 이게 예, 60년대 일본 가면 코끼리 화풍. 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은 연식이나 들어가실 겁니다. 예, 요즘 대학생들 코끼리 화풍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코끼리 화풍을 막 대고 이제 가져왔듯이 그런 식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오사카를 가게 되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들어서 보면서 제일 조선인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바뀝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분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 됐어요.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분당이 되고 나서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에 박정희가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개발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960년대 우리 GDP가 100달러가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누구에 주목합니까? 가장 먼저 주목한 게 제일조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얘기, 제외교포, 그러니까 일본 교포에 대한 그걸 다루는 화가 도청에 생길 정도로 제일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선량한 교포로 가정에 침투한 오열, 오열이라는 게 반역자라는 뜻이잖아요. 배반자, 단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돈이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제일조선인들을 경제개발에 참여시키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단체제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안에서 의심의 시선을 끊임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선. 한편으로는 야 돈 좀 달라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죠. 해방전에는 자발적인 상업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60년 들어서면서 자발적인 상업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동원하게 되고 그 동원에 대해서 아 동네,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돈을 보내는 것 이걸 또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의 시선 이런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 붙들려서 쫓혔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처럼 제1조선인이라는 이유만, 제1제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이 아니냐. 아까 이전에 주장간첩에 대한 얘기하죠.
저작권 척추의 제일 재주인 그 상당 부분 많이 비율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80년대까지도 이 제일 조선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김창승의 세자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이카이머버에서 사셨다가 한국으로 오셨다가 이분의 딸이 김민수라고 하는 달걸음 극단의 대표고 거기 손녀가 김하나라는 배우입니다. 세자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소설이 뭐냐면 고향에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요.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조선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 조선적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해방되기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 한국 방문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88 서울올림픽 정도 열릴 즈음에 배경이 돼 있는데 천수라는 사람에게 부모님 고향에 있는 산소 벌초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요즘 그렇죠. 우리 못하면 산소 벌초한 사람한테 돈을 소정의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만 이제부터 돈을 일절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어떤 시선을 받았다는 겁니까?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이게 뭐다? 혹시 간첩 자금이 아닐까? 이게 이 소설의 배경이 88년 서울올림픽 그 무렵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일 조선인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그렇게 쉽게 걷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제일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제일과 어깨가 어떻게 연결될까?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서 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이주와 이민의 역사가 연결됩니다. 오키나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아시거든요. 제주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안 보입니다. 여기 있지 있겠죠. 이 나아시의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79년까지는 육구왕국, 독립된 왕국으로 유지되었던 나라입니다. 가보면 이렇게 멋진 성이 있습니다. 슈리성.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물론 보건대 있는 책이 있지만 근데 여기 앞에는 그런 육구에 있고요. 근데 2019년에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2019년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뉴스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독립된 왕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평양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 본토에서 벌어졌던 유일한 지상전 이게 오키나와 해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결치부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겨루 작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 조선반도를 침략할 때 두 가지 요트예요. 하나는 제주도 그리고 일본 본토는 어디로? 오키나와. 그래서 혹자는 역사에 가져는 없지만 태평양 전쟁이 한 달만 늦어졌다면 8월 9일과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원폭이 한 달 정도 늦게 떨어졌다면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지상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군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또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일본 출신 군인, 일본 본토 출신 군인이 6,500명이 사망했는데 오키나와 출신 군인이 3만 명,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한 3만 6천 명, 4만 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민간인이 1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 군부라고 하는 건 요즘 치면 군속입니다. 군인 출신은 아닌데 군대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잔신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 만 명 정도 가 희생당했습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만 명이 됩니다. 조선위안부. 이 사람들이 부산 노구치 부대를 통해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한쪽은 동남아시아의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갑니다. 이 3,000명 정도가 되는 포로수용소 감시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래된 영화 아시죠? 화이강의 다리. 그죠? 유명한 그 시그널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영국풍 포로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호주군들이 그 조선인 군속들이 지휘 아래 그 열차를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조선인 군속들 가운데 매를 들거나 못되게 군 사람이 있겠죠.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인 군속들을 다 일일로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왜냐하면 외국인의 눈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창기형무에서 수용되는데 그들을 B급 전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A급 전범들이 사용되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도조 히데키가 있고 7명입니다. 비식급 전법으로 사용당한 사람이 25명 넘습니다. 그만큼 이 얼마나 기구한 인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동남아시아 포로 수용소 감시로 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키나와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위안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위안부들 중에 이분도 계십니다. 배봉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학순 할머니는 들어보셨죠? 뭡니까? 1994년? 나는 위안부였다 라는 폭로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위안부라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1994년입니다.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배봉기 할머니가 1975년에 나는 조선이 위안부였다 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 할머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조정희 팀장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만주군으로 지금 그 합병으로 끌려갔던 건축,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후반에 건축업계에 굉장히 그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국에서 위안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침묵해 있었던 거죠. 이게 드디어 94년입니다. 근데 75년도에 이 오키나 할머니, 이 할머니 너무나 기구한 인명입니다. 도카시키로 끌려가는데 44년에 일본의 도카시키라고 하는 섬으로 끌려가는데요. 여기 갔다가 그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갑니다. 근데 1972년까지 일본 오키나와가 미군 점령이 있고 미군 기지가 들어서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했을까요? 전쟁 전에는 일본군들을 상대로 성노예가 되고 전쟁 후에는 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한 성노예가 됩니다. 근데 1972년까지 오키나와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군이 지배하고 있었다가 72년도에 오키나와가 일본의 방안이 됩니다. 자, 미국에 점령하고 있는 땅 오키나와가 일본의 땅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치면 주민등록 일제 조사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적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죠. 그 중에 한 명이 배봉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련계열, 총련계열의 그 오키나와 관련 총련계열에서 이 배봉기 할머니의 존재들을 발견해내고 이 배봉기 할머니 사연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94년, 그 20년이 더 훨씬 20년 가까이 지나야 위안부라는 존재가 드러나는데 오키나와에서는 배봉기 할머니. 그래서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를 배봉기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키나와라는 것 이 이름을 제1이라고 하는 이주와 이민의 역사, 강제 이주와 이민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발견해야 되냐면 여기에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 이주와 이민의 역사가 여전히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어찌 보면 한반도라고 하는 이 한반도 역사보다도 더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키나와시고요.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가면 미얀마 지방입니다.
거기 또 나에서 가고 이시바키까지 또 배기 타고 한치를 가는데 이 조그만 섬에 보면 이리오 모텔, 요나부님이에요. 옆에 이리오 모텔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섬에도 조선인 위안부 4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먹었던 국물가 있고요. 이 미얀고지마야라고 한 섬에는 비석이 있습니다. 아리라는 입니다. 아리라는 뭐냐면 오키나와인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노래다. 여기 작은 섬에 16개의 조선인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해변가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마치 청재가처럼. 근데 이 아리랑비가 있습니다. 6개의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이 아리랑비, 이게 홍윤신이라고 하는 한 일본에 있는 한 학자, 여성학자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이 사진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학계에 보고되고, 그리고 이 미얀고지마에 있는 섬에 있는 주민들, 그들이 이 여기까지 낯선 땅 이 미얀고지마까지 왔던 조선인들을 생각하는 기석을 자발적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미얀고지마는 지금 자위대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얀고지마에 군사 미사일 기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위대 기지 설치된 이유는 대만하고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중국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자위대 기지는 지금 1미 3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언제든지 미국의 기지로 공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위대 기지는 하지만 사실상 어디, 누구 기지에? 미국 기지가 되는 거죠. 이게 기지의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군사기지의 섬이고, 그리고 기지의 섬입니다. 여기가 후텐마라고 하는 비행장인데요. 여기 다 민가가 있죠. 이 민가를 밀어버리고 미군이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0.6:75.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면적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75%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75%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해놓고 기지를 다카에라고 하는 기지로 확장하는 문제가 오키나와에서 첨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민들이 굉장히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한 4,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암살자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베 신조, 그렇죠? 6월 23일이 오키나와 위로의 날이에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도 우리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 4.3 추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베도 총리도 왔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장면이 뭐냐면 아베가 연설할 때 객석에 모였던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하고 야유를 보냈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나가리사라고. 근데 그분은 아베와 똑같은 자민당 소속이에요. 근데 오나가리사가 얘기하니까 막 박수와 환호 사이에 펼쳐져요. 이게 뭐냐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중앙정부에 갖는 반감, 특히 미군 기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일본 본토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키나와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여전히. 왜냐하면 여전히 미군 기지 섬이 되니까 지금 이게 일본이 최대한의 영토를 확장할 때의 영토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은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치던데 찰스 모스키 라고 하는 이분의 대의 하나가 이렇게 잘라버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 이런 제국의 영토의 팽창이라고 하는 게 식민주의적 차별이기도 하지만 일본 식민 경계가 없는 존재로서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한 주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동의 경험을 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경계가 생겨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키나와라고 하는 대단히 문제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일세프란치스코 조약과 일본 복귀라고 한 이 조약 사이에서도 오키나와에 대한 미군 점령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년 6천 건이 넘는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6살 아이를 폭행해서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1955년입니다. 그리고 95년에는 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 그리고 2004년에는 대학의 헬기가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왜 오키나와 현민들이 자민당 총리였던 아베의 이 연설에는 야유를 보내고 오나가 다친당 소속인데 불구하고 오나가 지사, 현민 지사에게 수도사에는 박수를 보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지 글로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군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패전 이후에, 일본 패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패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사상에서의 미국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건 왜 미국의 책임이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물어야 됩니다. 오키나와도. 왜냐하면 오키나와도 여전히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서 스스로의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주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죠. 이 그지 기지 글로벌리즘이 한국이랑 다르냐? 지금도 열어보시면 수많은 미군 기지들이 여기 남한 땅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진도에도 있었죠. 모스포. 그죠. 물론 이제 한국 공군이 하긴 하지만 그러면 자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군사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사상의 문제와 제일의 문제와 오키나와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지 않으면 사상은 사상일 뿐이고 사상은 제주일 뿐이고 라고 하는 대단히 좀 협소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렇게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세계사적 과정 속에서 오키나와나 이런 지역들하고의 연대, 국제적인 공조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왜 기지가 중요하냐? 이게 1969년도에 아사히저널의 기사입니다. 그냥 저기 한자가 많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죠. 예, 한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자가 많으니까. 다음에 전개 어떻게 될 거냐?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베트남 전후 미 극동 전략. 1969년에요. 왜 하필 1969년에 아사히 저널이라고 일본 본토에서 발행되는 신문했죠. 주간지에서 갑자기 제주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네? 여기뿐만 아닙니다. 봐보세요. 오키나와 기지 제주도 이전 사고 현 상태로 실현은 곤란. 이게 69년 무렵에 일본 본토에서 발행되는 저널에 갑자기 제주도가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기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예 오키나와 기지라고 그냥 못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도쿄 외대까지 가서. 왜 문제가 나오냐. 왜 1969년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72년도에 오키나와 어디로 반환된다면 일본으로 반환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첨예한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첨예한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에 주둔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제1순위가 어디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건 한국 신문이죠. 그 어간에 오키나와 미군 주요 시설 제주도로 이동 부산. 이게 68년입니다. 그죠? 68년, 69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68년.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일본에서 갑자기 오키나와 문제가 되면서 제주도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제주도에서 오키나와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어간에
이 여관에 제주에서 발행되는 제주도지라고 하는 이 기관지에도 오키나와 관련된 특집들이 여러 차례 실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 이런 거예요. 왜 제주가 오키나와에 관심을 갖게 되냐? 기시 문제 때문에, 기시 문제. 그러면 결국은 미군 기지라고 하는 기지 문제가 오키나와와 제주를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랬더니 비공식적이다. 얼른 수습합니다. 비공식적이었다고. 근데 사실상 이제 보세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미군 기지와 관련된 문제는 2000년대가 넘어서 방정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의 실현이 됐죠. 처음에는 미군 기지가 아니고 미군 함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미 전략 잠수함도 들어왔잖아요. 스탠덤 함인가요?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함도 들어왔고요. 그렇죠? 결국 사실상 기지 문제는 제주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이것들을 이 삼각지점을 동시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보면 사삼이라는 문제를 너무 제주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공간 안에만 가둬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좀 넓게 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 오키나와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제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듣고 싶은 말씀이 발터 베냐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우라라는 말인데 아우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거 그게 바로 아우라입니다. 지금은 뒤통수만 봐도 싫겠지만 그 아우라는 뭐냐면 복제 불가능한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로 복제할 수 없는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이걸 아우라라고 얘기해. 그 아우라를 용법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시라고.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야기는 두 종류가 존재한대요. 뱃사람 이야기와 농부의 이야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강의가든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얘기잖아요. 익숙한 얘기예요. 저희 부친이 제 귀가 제가 한국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숨만 쉬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님이 여였기 때문에 내가 12살에 조실 근무하고 남의 집 어슴살이면서 추운 겨울 날 장갑도 없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귀에 모신 이 바퀴도록 들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실 때마다. 한 5천 번쯤 들었죠. 어찌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농부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뱃사람 이야기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 뱃사람 이야기 되게 신기하죠. 바다 한번 가봤더니 뭐가 있대? 야, 여자들 많이 살아. 제주도 옆에들보다 훨씬 예뻐하게. 진짜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게 누군데? 여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국에 대한 이야기. 그럼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 혹합니까? 익숙한 얘기 아니죠.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술 가신 거 내가 12살 때 시작하면 바로 부호로 갑니다. 아니 시작하면 항상이야. 네. 또 그 얘기가. 네. 우리 뱃사람 이야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농부의 이야기를 뱃사람의 이야기처럼 새롭게 발견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오키나와나 제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도 제주 사상이라는 문제를 제주라는 지리적 공간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어긋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군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제주도에만 한반도에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죠. 최강대국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미군의 책임이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이 철저한 자국이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15년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제주에서 벌어졌던 살육이 베트남에서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에서 미군은 승리했겠지만 베트남에서 처절히 패배했죠. 그러면 제주에서의 문제와 베트남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까?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문제와 제주의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비극을 우리 땅에서만 벌어졌던 비극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전후 동아시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죠. 우리는 동시적인 세계라고 하는 공간, 시공간을 경험해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폭력으로, 하지만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특히 신자유 시대에 가보면서 점점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새롭게 신냉전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골칫거리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자국 영토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출동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 새로운 3차 세계대전의 전장은 어디가 될 겁니까? 서해입니다. 서해. 그리고 최전선은 어디가 될까요? 제주입니다. 그럼 여전히 4.3이라고 한 비극적 역사가 그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된 54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우리 현지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상이 문제적인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사상을 말해야 되는 이유도 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5년도에 제주도가 기지 문제 가지고 발견했잖아요. 68년도에. 근데 75년도에 또 오키나와가 새롭게 발견됩니다. 75년도에 오키나와에서 국제해양엑스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72년도에 일본으로 반환된 직후에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오키나와의 국제행사를 유치한다. 왜? 자국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스펙타클한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오키나와 해양박람회에 제주가 관심을 가져요. 당시 신문에 보면 월간 제주라고 한 제주 개발이라는 75년도 잡지에 오키나와 특집이 실렸는데 뭐라고 되냐면 한국 간의 전시가 거의 뭘로 되어 있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되었고요. 왜냐? 제주도의 역사, 문화, 사회, 신앙, 해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세요. 제주도 개발을 위해 75년 무렵에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이 오키나와 부흥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 소위 말하는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사죄 없이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벌어지고 그 국가적 정책을 과시하기 위한 국제적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그 국제적 이벤트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누가 가요? 제주가 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 가지 것들, 민속적인 것들 플러스 뭐로? 바로 개발이라는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겪게 되는 전후의 문제와 제주도의 사상 이후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오키나와 제주가 왜 갔냐? 67년도에 여기 김영화 선생님입니다. 제 학부대 의사분인데 이분이 제주 문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분이거든요. 근데 67년도에 뭐라고 쓰냐면 제주에 사투리가 심한 편이어서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방 사람은 전혀 알아볼 수 없다.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무슨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 감정이 통일을 못하게 한다. 라는 얘기합니다. 자, 언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언어 문제가 제주도와 오키나와가 비슷합니다. 이건 88년 제주신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뭘 한다고요? 88년도까지 그죠? 표준말에 대한 정책이 강화돼요. 오키나와 어떤 게 있었느냐? 오키나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기 보십니까? 팻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방언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키나와 학교에서 오키나와어를 쓴 학생을 불러서 너 오키나와에서 써? 그래 나와. 그걸 목에 걸게 해. 복도에서 얘기합니다. 뭘 했다고요? 언어를 얘기해. 그래서
오키나와의 역사적 경험과 제주가 지녔던 역사적 경험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받았던 차별의 역사와 제주가 받았던 차별의 역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주의 작가와 오키나와 작가와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수인삼촌, 그죠? 근데 수인삼촌에서 첫 장면이 이겁니다. 수인삼촌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삼수입니다. 그렇죠, 삼수입니다. 그 나라는 표현이고,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육지 며느리랑. 표준말을 배우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표준말 잘 안 되는 거. 저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 처음 가가지고 이거 얼마 했어요? 했다가 요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8년 동안 떠나 있다가 제사 때 오게 되는데 그 8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제주라는 이 시간과 제주라는 기억을 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 내려오자마자 첫 장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뭘 만들어? 뭘 보기 시작해요? 제주의 언어를 기억하기 시작한다. 제주의 언어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누구의 기억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순이삼촌의 기억.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문제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1978년 도에 유신정권 말기에 제주 사상함의 비극을 본격적으로 알렸다라고 하는 문학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가 기억 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의 장면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억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람들 발언은 뭘로요? 제주말. 근데 고모부 서청 출신 고모는, 고모부는 그거를 막습니다. 진실을 은폐한 자의 언어는 가해자의 언어예요. 이 언어 문제가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언어 문제가 결국은 기억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사상이라는 게 투쟁일 수밖에 없죠. 폭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오시로 사다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45년 비통한 오키나와를 보면 거의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왜 우리는 언어를 빼앗기고 방언패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토지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겨야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은 오만한 권력자는 이번엔 바다를 빼앗고 신군사기지 건설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기는 해결책은 단 하나, 테러. 이 테러는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이렇게 좀 더 과격하죠. 좀 더 과격하긴 한데 여기도 언어 문제가 여기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어떤 이 문학적인 흐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키나와와 제주를 동시에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은 이제 오시로 바스히로의 신의 섬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는 집단적인 문제를 합니다. 집단적인 문제를 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옥쇠라고 했죠. 옥쇠. 들어보셨죠? 옥같이 산산이 부서져요. 태전이 짙어지니까 일본 본토군인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섬 주민은 모두 한국의 만세와 일본의 필승을 기원하고 자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실기 보세요. 도카시티에서 집단 방제사 벌어집니다. 제가 조금 끔찍스럽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수리탄이 터졌다. 무시무시한 괴음이 잇따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살점이 사방으로 튀며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번에 죽지 못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서로 공공으로 치거나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긋거나 대기로 혈육의 머리를 내리쳐 깨우셨다. 이렇듯 세상에 다시 없을 무시무시한 광경이 여기저기 동시 펼쳐지며 대공물은 피로 물들었다. 피해자가 329명입니다. 이 집단 자결, 집단 강제사 피해자는 수천 명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도끼로 내쳤고 자식을 죽기 위해서 술탄을 그게 뭐가 됐어요?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정했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 달만 늦어졌다면 한 달만 있죠. 일본의 패전이 늦어졌다면 이런 일이 결치로 작전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옥쇄죠.
이런 일이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았을지 하는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 자결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신의 섬이에요. 이 신의 섬이에요. 근데 이 신의 섬에서도 되게 희한합니다. 평경의 순이삼촌에서 8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 나란히 보니 이 순이삼촌의 기억을 발견한 것처럼 남이란도 신부라고 하는 23년 만에 고향을 가는 위령의 날에 참참이하는 이 인물이 고향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여기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키나와 전투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이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여기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다고 했어요? 조선인들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오키나와와 조선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동등한 관계였을까요? 오키나와인들은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제국 본토 국민입니다. 제국의 국민입니다. 조선인들은 제국 신민이긴 하지만 2등 신민, 2등 국민이에요.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 집단 자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침묵한 모습들을 이 신의 섬이라는 작품에서 그리고 있고요. 더 시시하는 건 누가 외부의 시선에서 자꾸 이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와 오키나와의 전쟁의 피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게 저희들과 다른 문제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시키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전후에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사실들을 강변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실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키나와 방한 이후부터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키나와인들은 그것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요. 제주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시선은 끊임없이 지역의 기억을 탐구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분이 다큐멘터리 감독. 제주로 치면 제주 사상에 대해서 외부자들의 전혀 시선으로 접근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또 한 사람은 제주의 민속에 관심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극한 기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냐?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일본의 가해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제주의 경우 특히 우리가 미군의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어떤 현재적인 과제 속에서 어찌 보면 오키나와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깊이 성찰할수록 좀 더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특히 오키나와와 제주를 함께 두고 미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연대 지점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연대가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가 아니라 누구랑? 오키나와. 그래서 이 오키나와 내부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의 전쟁 책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오키나와인들이 금기하는 그 금기의 장소를 가겠다는 민속학자의 이야기. 이걸 폭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키나와의 병, 우리는 오키나와의 건전한 관심을 원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마바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제주로 치면 신바입니다. 신바. 세습무입니다. 세습무. 이 세습무는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미소학자는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들어가는 장면을 마치 군인들이 침략하는 것과 똑같다고 느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일단 사상이나 오키나 문제가 그냥 시간에 어떤 구분이나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가해와 피해 입은 것, 여러 가지 책임들, 이거 문제 없을까요? 작은 모스크바라는 고시용 선생의 소설에 보면 내용이 또 마을지와 관련된 얘기합니다. 마을지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누가 했어요? 굉장히 예민한 그 사상과 관련해서 책임을 책임
어떤 학살, 피해.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의길 위해서 의길이 마을지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마을에서 뭘 만들어요? 결국은 그 원고, 그 진실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가 침묵을 일방적으로 강요만 당했을까요? 다발적인 침묵은 없었을까요? 이걸 김석범은 기억의 자산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사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살해버린, 즉 기억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워져버린 어떤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사상진상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고한 희생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무고하다는 얘기는 까닭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까닭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한 개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고한 죽음이라는 표현이 과연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어제 300명에 대한 보상금 결정이 됐죠. 근데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급이 나눠졌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장애 정도를, 그 피해 역사를, 피해의 시간을 어떤 일정 법률적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그게 과연 가당한 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결국은 오키나와라고 하는 유사한 경험, 역사적 체험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두 지역을 함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삼의 문제를 사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삼 이후에 제주에서 벌어졌던 개발의 문제와 75년부터 시작했던 오키나와 붕괴 문제, 특히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일본부터의 평화를 지향하고자 했던 일본의 지배 세력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삼 이후의 사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년 4월에 평화의 낙토를 건설하자. 제가 이 자료, 신문자를 보고 되게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솟았습니다. 평화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제주의 땅에 평화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전 아닙니다. 예. 네. 그죠? 주역이죠. 근데 와서 49년 4월 12일이에요. 대통령이 4월에 왔다는 얘기는 이미 초토화작전, 그러니까 사실상 개별 수준의 초토화작전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초토화작전 성공은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살의 비극이죠. 근데 여기 와서 뭐 하자고요? 평화의 낙토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유혈의 땅 제주도에서 절멸의 땅 제주도에서 평화의 낙토를 하자고요. 누구랑? 여전히 뭐라고? 그들을 보균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산폭도 보균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빨갱이라는 병에 감염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적으로 청소하죠. 아침처럼. 영화 속 장면입니다만, 이 영화 속 장면만이었을까요? 이렇게 절멸.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용됐다가 결국은 자살했는데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죽기 전에 쓴 게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증언하죠. 그죠? 사상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이, 나들이 증언을 하죠. 근데 뿌리노래기는 뭐냐면, 진짜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뿌리노래기가 얘기했죠. 우리는 언제 인간이 되느냐? 인간적 존엄의 존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상 그렇지 못했죠. 이런 질문에 그 절멸 이후에 재건, 평화 납포, 이상량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 재건이라고 하는 건 60년대 이후에 제주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제주의 기억을, 아픈 비극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하게 60년대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권이 제주가 예뻐서? 아닙니다. 그게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는 쌍생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의 개발 문제,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개발 문제와 일본에서의 오키나와 부흥의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국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제의 대결로서의 부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60년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70년대 되게 미묘하죠. 왜요?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나 성장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1945년 체제의 시작에 한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웨드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주중사령관이 오는데 47년 7월에 오고 8월 26일 날 왔다가 9월 3일 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뭐냐면 경제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요. 경제 원조가 필요하다죠. 왜냐하면 당시 트루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중국 상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소련도 만만치 않아요. 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시아에서 큰일 나겠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체제 대결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겠다. 마치 동유럽과 같이. 그러면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항구적인 아시아 시장을 개발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이 분단이 되지 않고 조선이 분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웨드마이어 사람이 공산주의는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제 웨드마이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창진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먹고 살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체제 대결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원조가 필요하다. 저희들의 문제.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사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22년부터 우리가 오사카 있죠. 오사카 가서 돈번 형들이, 돈번 아버지가 돈을 보내줍니다. 먹고 살만 했어요. 저기 사상 때 제주 사람들 무지렁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 저희도 봤던 이집의 세이치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제주 와보니 사람들이 홋카이도 사람보다 일본어 좋지 않아요. 1930년대에 조선에서 일본어 회동률이 22%밖에 안 되었을 시절에 1930년대에 제주에서의 일본 회동률은 37%에 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본하고 자주 왔다 갈 수밖에 없고 일본 와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열은 높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 해방이 되니까 뭐가 볼게요? 경기가 딱 생겨보니까 아까 그랬죠? 미국의 일본을 점령한 GHQ는 그 상시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이동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꾀가 밀수입니다. 밀수. 근데 아시겠죠? 복시한 사건. 법한위 주민들이 법한위에 온갖 각종 자재들을 쌓고 고향에 뭐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경찰들이 압수하잖아요. 압수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는데 누가 가져와요? 자기들이 착복합니다. 여기에 감찰청장도 그렇죠? 연류가 돼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뭐 경찰 세력이 바뀌고 응원 경찰들이 육지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 내려왔던 응원 경찰이 19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에 취역이에요. 그러면 사상을 이데올로기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무슨 문제? 경제적인 문제. 특히 식민과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인 문제 속에서 사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사카 경제권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친히 쉽게 경성의 경제권이 아니었어요. 오사카 경제권이었어요. 저희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친척집에 제사보를 가면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제사보를 가면 호로밤 장님께 근데 막 그때 겨울에 추워보니까에 우리 이모가 뭘 넣어줘야 돼. 야, 이거 유담보예요, 유담보. 이거 안 한자라. 전 그냥 그러니까 안 한자수다. 제 이름 건 줄 알았어. 그게 일본식 난방법이라며요. 따뜻한 그 철체로 된 거에 따뜻한 물을 넣고 담그자고. 그다음에 가보면 거기 뭐냐면 호다치 있어가지고. 호다치 알아집니까? 그 좌식 테이블에 난방기가 있고요. 이 담요를 덮어요. 그럼 이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이 코다치. 그게 왜 있나 궁금했는데 아 상식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이모부가 일본어를 너무 잘해요. 네. 학력이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사카 경제권의 붕괴라고 하는 그 경제적 이유도 사상의 문제랑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요? 제도를 꿈과 같은 새 세상이 되도록 얘기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승만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절멸 이후에 재건과 낙토 건설은 경제적 문제. 그러면 이 사상 이후의 경제적 문제를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방공국과 대한민국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건 대단히 필요했고 그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이식, 어떤 체제에서 냉전 체제에서 이십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개발정책 지금도 박정희 하면 경제개발은 성공했지라고 평가하신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에 만황자대의 연구에 의하면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성장 단계론에 의한 미국의 원조경제 정책의 정책적 기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베트남 전쟁이 그 안에 특수가 됐던 마치 일본이 조선전쟁, 한국전쟁으로 새로운 부흥을 꾀했던 거죠. 그래서 62년 제1차 경제개발은 결국 세우지만 급조되고 그죠? 어찌 보면 그동안 사상 이후에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승만 나와서 막 연설하고 있죠. 도령마비에서 리더 이런 사상의 기억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현기영이 얘기합니다. 현기영이 얘기합니다. 초원은 아직도 세벌밖에 존재하고 해변의 법으로부터 비켜난 곳이었다. 얘기하고요. 초원은 법을 거스리고 해변에 맞서 일어난 곳이었다. 초원의 법과 해변의 법이 다르다는 거죠. 해변의 법은 서울의 법입니다. 이승만의 법입니다. 미군적인 법입니다. 근데 초원의 법은 제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트 베냐민이 법의 폭력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 제정적 폭력입니다. 법 제정적 폭력은 법을 만드는 폭력이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안경 쓴 사람은 징역 2년.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제정적 폭력이죠. 근데 이 제정적 폭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경 쓴 사람 중에서 머리 하얀 사람은 징역 5년.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게 법 보존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기형 식에 얘기하면 우리는 해변에서 해변이 만들고 해변이 지키려면 법 질서가 아닌 초원이 만들고 초원이 만들어왔던 초원이 지키고 해야 했던 법의 질서로 사삼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해야 했던 법은 과연 뭘까요? 사삼의 정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삼 폭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사삼 학살입니까? 사삼 항쟁입니까? 사삼 통일 운동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분단성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삼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시점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염두에 뒀을 때 그냥 사삼을 사삼이라는 시간 시공간에 가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는 또 없는가? 결국 사삼이라는 게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자유적 폭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는 폭력 아니면 그 스스로 그 폭력을 내면하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들은 없는가? 대표적인 게 제2의 하와이 뭐 이런 거죠. 64년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 있는데 아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110장인데요. 유속 관광 그렇게 얘기하는데 60년 들어서 개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되게 웃겨요. 한편으로선 제도적인 것에 대한 보전 관심들이 높아지는 반면에 개발, 근대, 성장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환호성들, 특히 지식인들의 반성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심지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한라산 정상이 어디까지요? 케이블카 논란. 이게 1962년에 시작됩니다. 제주도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 근데 이게 밑에 기사 보면 자 이걸 오랜 고민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럼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우리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 아주 오래된 염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예요. 왜냐 이런 태도들 저는 이걸 이렇게 신성사라고 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잊고 싶었던 잊을 수밖에 없던 기억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런 부분 같은 거죠. 유형의 하이 그리고 이때 노 대통령은 누굽니까? 90년대 노 대통령은 막둥이에 대한 가장의 마음처럼 어우 저 국가가 얼마나 그죠? 이때 노 대통령은 누굽니까? 노무현 아닙니다. 노태우 이런 거에 대한 개발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국주의자의 것이 되고 성급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뭐 하와이, 홍콩,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주가 갖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보다 그 장소성들을 빠르게 잊어갈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힘에 우리가 무저항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92년도 쓰여진 공간의 신들에서 이런 얘기 아스팔트 길이로 관광객을 실은 호사한 자동차 행렬이 내달리는데 토착의 뿌리는 한간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토착의 뿌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이게 92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문장에 작가 현경이 사삼 학살당한 이 땅이 또다시 학살 당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을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니 개발의 문제가 왜 또 학살일까요? 형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뭘 지어버린다고 하는 걸
장소를 지어버리고, 장소를 지어버리면 뭘 지어버릴까요? 우리가 기억을 지어버릴 거라고 작가 형경은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절멸과 개발이라는 폭력적 재구성,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미야코지마에서 했던 평화의 폭발이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리오모테 섬에 있는 우부울입니다. 이게 조선인 위안부들 이 상해 또 우부울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다노비치라고 정말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가시려면 한번 가보십시오. 조선이 아니다. 한국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짱 박혀 있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핸드폰 안 드십니다. 먹을 건 통제하려면 싸워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본식 그렇게서 드셔야 됩니다. 그만한 홍콩할 만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개발과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걸 다른 개발과 근대화 사상하고 무관한 것으로 좀 바라보지 말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는 어떤 틀 안에 가둬놓지 말자. 현재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정부라, 동아시아의 정부라는 게 일종의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룩된 정부 체제예요. 차별당했죠. 배제, 우리 배제당했죠. 그럼 차별과 배제를 당했던 지역, 제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을 보는 겁니다. 제1은 여전히 문제적 겁니다. 여러분, 제1 조선인들, 제1 제주인들이 사상 40주년째 40주년 맞죠? 일본에서 먼저 사상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상이 없었을 겁니다. 왜? 비교적 자유로웠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제1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민족적 차별과 모순을 온몸으로 견디면서도 여전히 사상이라는 문제를 현재적으로 느끼면서 새로운 사상의 해결을 위해서 횃불을 가장 먼저 쏘아올린 지역입니다. 가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70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사상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게 뭐냐면 일본이면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누구도 사상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상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긴장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계실 테니까 제가 긴장했어. 왜냐면 이 사상운동판의 내 선배님이신데 제가 뭐 사상을 만나고 자꾸 떠들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오늘 강의가 좀 긴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신다고 그러니까 왜 오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마나는 우리의 역사죠.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라고만 했을 경우에 제일이라고 하는 시공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기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후 동아시아 이 체제의 동시적인 시간 속에서, 세계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상을 필요한 것 중에 전국화 필요하다, 세계화 필요하다 늘 얘기하는데 그 세계화라는 게 예를 들면 사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동시적인 시간을 경험했던 지역들과의 국제적인 연대 이거에 우선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오키나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오키나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이라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제화, 세계화의 출발이고 이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죠?
미국의 책임 문제라든지 그럴 때 총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같이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한 발짝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몇 개 남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가면 꼭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서산평화공원의 강릉입니다. 근데 갑자기 김원근, 김인구, 김인삼, 김이나 있는데 뭐 하나 이름이 하나가 빠져있죠. 김의복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도에 헌재 판결에 부대적과 남로당 수계거나 사륙방화 가담했던 적과 가담했던 사람들은 희생대로 제외되어야 된다는 부대정권의 땅에 대해서 희생대로 제외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마을 사람들은 천재라고 기억합니다. 이분의 따님의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제 이름 말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방은 살아서도 고방 살고 죽어서도 고방 살아야 되나 반 얘기합니다. 사상이 이제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상규명, 과거사 진상규명의 모범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까지 진전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상운동에 현실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돌아가셨던, 즉 말할 수 없는 자들의 그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역사 앞에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저는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도 말로 반 없는 자들 같습니다. 잔치나 시계집간 반 나눠주 제나에 딱 인역씩 한 사람씩 고기 석점 그거 뭐하다 줍니까? 순대 예, 반 나눠주지에 이 나이 드신 저기 동네 어르신들은 한국은 야 어디가 아랑발 좀 가져오라. 예, 그 아랑발 가져오라 해서 식권을 했을 때 어른들이 소주에 먹는 아랑발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겨우 먹어야 고기 석점인데 이게 다 직시죠. 인역 직시. 그러니까 이 직시 없는 자들의 목소리. 사삼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직시 없는 자들, 반 없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키나와는 제가 오키나와 공부를 하면서 노력했던 거, 오키나와는 여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본토와의 긴장 관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고, 제가 오키나와의 가장 큰 사설에서 놀란 게, 제 오키나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출판물들이 정력적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거. 그 중에는 독립론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치론도 있고, 다양한 담론들이 서로 막 나옵니다.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웠던 건 뭐냐면, 오키나와 가면요, 공문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문서관. 우리나라 치면 제주기록 물관리소 이런 건데요. 오키나와 전후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미국의 나라처럼 반드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흔히 일본을 기록의 나라로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록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부터 승정원이 시작해서 제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목 없는 자들, 반어신 자들, 즉시 없는 자들,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 사람을 지워진 이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제가 어쭙지 않게 제 이름과 오키나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처음 제가 원고를 썼거든요. 제가 아시죠? 말보다는 글이 좀 낫다는 거. 제가 오늘은 약간 긴장해서 그 원고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왜 제주에서 오키나와를 바라보는가라는 이유에서 특히 이제 핵심은 기재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썼으니까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더 많은 얘기들 있습니다. 시간 만큼 못해드린 얘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나마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셔서 오셨다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진 이름들, 목 없는 자들, 반 없는 자들, 직시어진 사람들의 목소리들도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키나와가 사사건 무소가 오키나와 대만 이입하고 마찬가지로 심지어 난징 역사를 통해 난징까지 교류를 했죠.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주 포럼 때 르완다 대사가 왔습니다. 100마리 학살당한 르완다 얘기를 사상과 함께 들을 때 좀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 연대, 그런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상이 그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다. 우리가 받을 도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오키나와가 갖고 있는 그 참 참혹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다시 느끼고 좀 알겠습니다. 모든 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김동연 이사장이 배제자라고 불리는 희생자에서 배제당한 저분들의 경우는 헌재가 부대 조건은 아니고 부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뭐 이승만 양자 무슨 뭐 풍장성도인 뭐 무슨 온갖 데서 다 달려들어서 위헌대청을 했고 헌재가 그걸 각하 결정을 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달아놓은 것이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것이 희생자 선정하는데 기준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저기 말이 아니라 위패 동안실에도 까맣게 이름이 없는 그 위패가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 중에 육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들을 해요. 어떻게 피해있느냐고. 처음에 조금 그게 배제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명의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불렀는데 손에 땀이 가득해서 이렇게 이 사장님을 제가 또 앉아 계시니까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술장에서 긴장 안 하는데. 전혀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저러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사상 해설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아카데미에 수강할 때 정말 열심히 오늘까지 이제 4일째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주변에는 이 사상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5기, 이번이 15기인데 제주도 토백인데 사상에 대해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정말 부지에 가깝게 그렇게 살았고 거의 육지기품들이 저희가 그냥 아프게 말해서 육지껏이라고 어저께 강사분도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 제주도 사람보다 사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셔서 가끔은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어떤 그 해설하는 쪽에 다른 해설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그거 물어볼까봐 좀 피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좀 창피도 좀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요만큼 정말 이 댓글만큼 제 마음속에서 조금 지워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한데 욕심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제주시에서만 했는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귀포에서 15기까지 한다는 거는 거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상을 알리려면은 단 한 사람의 그 청강하시는 분이나 수강생이 있다면은 이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꼭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에서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오면서 왜 서귀포는 이런 게 없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쉬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서귀포에서도 이런 강의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 용의가 있고 주변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마 그분은 사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걸 알고 딱 말씀하시는 게 나는 사상 강의 들으러 가기 싫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합니까? 저 반대쪽이라고 합니까? 경찰 쪽 이런 쪽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뭐 우익이다 뭐 좌익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사실 좀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침이 약간 급격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제가 조금은 들어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 저도 천침이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서귀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물론 강의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재밌다고 표현하면 실례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주도민도 그렇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가 들었을 때는 그 치우침이 없이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서귀포에서 한 분들도 이쪽에 이사장님 계시니까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사삼 유족입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경찰 출신입니다. 강자, 천자, 숫자 되시고요. 1948년 10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평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장대라고 과오가 왜 어떻게 됐습니까? 세활이도 있었고요. 무장대에 대한 대장이나 학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낱낱이 개별적인 사실들에 주목하면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큰 시각에서 사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칫하고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 나이 지긋한 분이 너 몇 살이야? 네가 뭐 어떻게 알아? 그 시대를 살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인간이 개별적인 경험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개별적 경험들이 갖고 함께라는 분명히 있고 우리도 그 시대나 시간에 매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적 시각 그리고 윤리의 문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화산도를 한번 읽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그 김성범이라는 사람 작가가 끊임없이 화산도에서 그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왜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작중인공인 이방근이 그 고복과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만약 내가 그걸 결행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윤리로 질문을 던진다는 건 죽음의 무게가 이쪽과 저쪽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 인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상 강의를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오늘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권력자나 지배자가 개발을 이야기하고 그게 미군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전방폭포 위험 유적지를 작년 겨울에 한번 가보고요. 4월에 가고 10월달에 최근에 가봤습니다. 겨울에는 공사하는 현장이었는데 4월에 갔을 때는 반대 플래카드라고 그랬고 이번 10월에 갔을 때는 위력비 장소가 옮겨질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도 바로 지역 주민들이라고 들었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주도민들도 사삼을 받아들이는 양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개발과 좀 연결해서 비추어보면 예전에는 국가 권력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제주도를 개발하자는 이런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을 살아가는 제주도민이 나의 어떤 재산권이나 뭐 이런 것과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학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좀 대비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하자면 제주도민들이 사삼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존의 관념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말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평화재단 기관지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들의 싸움이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상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스잖아요. 데모크라스의 어원적 의미가 데모스의 크라스, 지배입니다. 데모스는 인민, 민중이거든요. 민중의 자기 결정권이 민주주의.
세상이 왜 일어나느냐? 단선, 단절만 때,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통일된 조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 열망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보피부 위령비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의 기억을 지우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건 행정입니다. 뭘 세웠냐면, 서북기념관 2013년에 세웠고요. 그 이후에는 최신이 음식 특화 거리를 만듭니다. 이게 다 문광부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앞장서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소성,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위령비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그러면 의견이나 민주적인 과정을 과연 갖췄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곳곳에 세워지는 위령비가 유족들만을 위한 위령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령비가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기억을 위해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세워가는 절차 또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해야 될 텐데 자꾸 그 사람들의 이기주기 이기주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배제하기 시작하면 저희 스스로 저희가 탄압받았던 방식으로 저희들이 차별받았던 방식으로 그들을 또 차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래서 이게 위령비를 세우는 문제가 사상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참 풀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우 그 사람들 돌려주신 때문에 그 사람들 뭣도 잘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접해서는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개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있죠. 하지만 그 개인의 이득이라는 게 있겠지. 아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 썼습니까? 우리가 하는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싶다,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그런 성장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어찌 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한 문제고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사상이,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어느 자리에 가서 늘 얘기하는 사상은 오늘이다. 라는 얘기하고, 왜? 사상이야말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삶으로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자. 그래서 사상이 권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상이 훈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상은 더 많은 민주주의 변화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우리의 오늘을 아프게 찌르는 송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 네. 정해진 시간에